152페이지 다 했고 전부 다 말로 다 했습니다. 그 4번의 위반시 조치 및 제재 안 한 게 그 양가로 1번 철거 명령 및 행정 대집행 요구 하나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사무소 이전했을 때 간판 철거해야 될 때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불법 간판 달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 중개사 이런 것만 설치해 놨거나 또는 무자격자가 간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자, 법 이름이 첫 번째 불법 간판, 불법 간판은 철거할 수 있다고요. 불법 간판 철거는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행정 대집행법. 불법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이고요. 그 다음에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청문은 행정 절차법입니다.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은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이 법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 법 이름이 나오거든요. 법 이름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간판 철거한다 하면 X죠. 행정 대집행법 그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두 번 출제된 것도 안 나오고 최소한 10번 이상 출제됐던 부분만 공부해도 90점 받을 수 있겠죠. 출제위원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은 무서워서 출제 못한다고요. 그 점수 다 안 나와버리면 출제위원들 잘리거든요. 출제위원들은 딱 그 점수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60점 이상이 12,000명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난이도를 맞추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나왔던 부분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자, 다 했고요. 그러면 153페이지 중개상물의 표시광고. 이것도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저도 이게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게 상가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상가 셔터 내려놓고 거기다가 임대문의 해가지고 플랜카드 같은 거 붙여놓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종이로 이렇게 크게 막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더라고. 임대문의 전화해보면 누구예요? 보통 그 전화해보면 상가는 저는 다 해봤어요. 저도 강의를 제가 실무 강의를 또 서울에서 실무 강의를 하거든요. 창업하는 사람들 그 실무 강의를 인터넷에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려면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현업에 근무해봤고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 해봤어요. 영업을 직접 다니면서. 그 주로 상가 같은 경우는 직접 다니면서 마케팅을 상가 다니면서 명함 주고 다니면 내놓으려고 하면 전화 오거든요. 뭐 사람들이 있으면 뭐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누구 개업 공개사입니다 하고 그냥 명함만 아무 말 안 하고 명함만 주고 가도 돼요. 사람들이 있는데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내놓으세요. 파세요. 이렇게 하면 싫어하죠. 손님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주인 바뀐다 생각하면 안 오잖아요. 손님.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명함만 주고 오면 나중에 연락 온다고요. 연락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그냥 명함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명함만 나놓고 가도 다 알아. 대충. 그 한 하루에 100군데 다니면은 한 5군데는 연락 오더라고요. 최소한 2군데 이상은 연락 와요. 100군데 명함 뿌리고 다니면. 그럼 계속 하루 종일 명함 작업 한 200군데 하면 10건은 매물 접수 받는단 말이에요. 그 임대 놔달라 이런 걸 받는다고요. 그 매물만 많이 있으면 임차인 매수인 구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 이런 데 광고 내면 돼요. 이 다니다 보니까 상가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 이게 셔터 내려놓고 거기다가 문 닫아놨는데 핸드폰 번호만 적혀있어요. 전화해보면 주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아니라 거의 다 개업 공개사예요. 짜증난다. 그러면 나도 개업 공개사들하고 하면은 자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주인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해서 이제는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개업공개사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걸 표시해가지고 광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건물주가 주인이 광고할 때는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인이 아니면서 광고하려면 반드시 개업공개사라면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을 광고해야 되고요.
만약에 무등록 기업 공개사가 무자격자가 그런 광고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그 우리 교재에 153페이지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기업 공개사의 성명,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대로죠? 대표자의 성명, 이런 걸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 안 하고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 공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등록 기업 공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건물주가 자기 건물 광고하려면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상관이 없다. 이거 현업에 나가면 정말 많이 짜증나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 제가 아는 분은 참 중개업을 이게 저는 뭐 여러 군데서 강의를 했고 그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많이 물어봐요. 저도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청주에서 제가 청주도 강의를 했었는데 청주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분은 월세를 20만 원 내더라고요. 수도권에는 거의 한 100만 원 넘거든요. 웬만한데 많이 올랐어요. 그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한 60만 원 이런 데가 많았는데 거의 뭐 장사 잘 된다 하면 주인이 건물주가 옆에 막 올라가면 같이 다 올려버려요. 근데 20만 원 내더라고 청주에서는. 여기도 여기는 20만 원짜리 없죠. 월세 비싸죠. 한 얼마예요? 70만 원 80만 원 몰라요? 예? 50만 원 정도 하면 해요? 에, 가급적이면 뭐 처음에 개업하면 월세 비싼 데 들어가야 되겠어요? 싼 데 들어가야 되겠어요? 비싼 데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 월세가 적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터무니없이 50만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이라면 거기는 가면 안 되겠죠? 그럼 권리금 비싼 데 들어가야 돼요? 싼 데 들어가야 돼요? 초보자가 들어가려면 비싼 데 들어가야 돼요. 그 권리금이 적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위치가 좋고 비싼 데 들어가고 해야 잘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남은 거 인수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식당하던 자리에 혼자 차리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게 권리금이 그런 게 권리금이잖아요. 지리적 기점, 영업상 노하우,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좀 전에 제가 1월달에 개업해가지고 벌써 한 300만 원 했다는 거는 이미 하던 장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계속 손님이 오더라고요. 그 원룸 위주로 돼 있어요. 다가구주택 그 한 3층짜리 방 하나 무보증. 무보증이라고 들어봤어요. 무보증.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만 내고 한 달 뭐 월세가 40만 원이면 월세 선불로 받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아니고 뭐 예치금인가 이름을 뭐 다르게 부르더라고. 보증금은 아니고 그냥 예치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예치금 이런 것처럼 40만 원 거는 만약에 뭐 가스 같은 거 쓰고 돈 안 낼까 봐 그냥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가 석 달 안에 나가면 그 받아놓은 거 안 돌려준다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재밌더라고. 보니까 보통 우리 매매나 이런 거는 보통 한 달 혹은 한 달 반 이 정도 지나야 잔금을 치르잖아요. 무보증 월세 이런 거는 오늘 내일 당장 오늘 당장도 보통 이번 일주일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 이사를. 예, 일주일 안에 다 들어와요. 거의 무보증 보증금도 없이 그런 분들은 뭐 중국 동포들도 있고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부류가 있는데 그 일주일 안에 이사해요. 바로 내일 당장 이사하겠다. 오늘 이사 지금 사무실 와서 오늘 바로 당장 저녁에 들어오겠다더라고요 이사. 그런 것도 있어요. 방 뒤에 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수수료도 보수도 바로 받는 거예요. 그 만약에 40만 원이면 40만 원 월세하고 그다음에 그 한 달 선수금 뭐 예치금 비슷한 거 40만 원하고 80만 원하고 중개 수수료 40만 원에 대한 수수료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곱하기 70이야 되겠네. 4천 28, 2800이네요. 5천만 원 미만이니까 2800만 원 곱하기 요율 0.4 하면 얼마예요? 3, 40이 한 10만 원, 11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대략. 그 11만 원 중개 보수하고 그럼 91만 원 입금시키세요. 이래서 바로 입금시키고 뭐 계약서는 내일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입금시키라 하더라고요. 그럼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니까 수수료도 바로 그날 받는 거예요. 대부분 이 무보증 월세는 월세는 거의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몇 건 하면 그것도 양쪽 다 혼자서 단독 중개하면 20만 원 되잖아요. 20만 원 낸데 그걸 하루에 10건씩 이렇게 계약서 써요.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루에 10건 하면 그것도 200만 원이죠. 10건까지만 안 하고 하루에 한 3, 4건만 해도 괜찮잖아요. 한 건씩만 해도 돼요? 한 건 해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한 건 해가지고 뭐 월세 140만 원 아까 나간다 했잖아요. 그거 나가고 뭐 광고비 나가고 뭐 또 그 경비 나가고 하면 몇 명 또 혼자는 근무 못 하잖아요. 한 2명 근무, 2, 3명 이상 근무하고 이러면은 별로 남는 거 많이 없어요. 그걸 하루에 한 5건씩은 해야 돼요, 평균. 그럼 하루에 100만 원. 괜찮네.
하루에 다섯 건씩만 하면. 어쨌든 그래, 그 제가 아까 청주에 그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20만 원, 저도 충격받았어요. 20만 원, 월세는 20만 원이더라고. 저도 사무실을 가봤어요. 거기 무슨 산이 있지? 그 옆에 청주에 무슨 산이 있는데. 예? 말고 유명한 국립공원, 그 청주에서 좀 더 가면 속리산, 아 속리산 있구나. 속리산 가면서 가봤는데 그 사무실은 완전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그 대학생들 상대로 원룸만 해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6개월만 바쁘더라고.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때만 바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대학교 옆에는 원룸을 많이 지어요. 원룸주택을. 원룸 이제 이게 다가구를 많이 짓는다고 방 19개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건물주들이 빨리 그 방이 가득 차야 그걸 통매매라고 하잖아요. 팔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비싸게. 방 텅텅 비어있는데 팔라고 하면 팔래야 안 팔래요. 매수인이 사가지고 월세도 못 넣고 불안해가지고 못 사잖아요. 그 월세가 세입자가 꽉 차야만 받고 팔기가 좋다고, 돈 받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보통 원룸을 신축하면 한 50만 원 준대요. 수수료를, 중개보수를. 그럼 주인한테는 최하 30만 원 준대요. 그 보통 50만 원 준대, 신축한 거는. 그럼 50만 원 받고 세입자한테는 법정 중개수료만 받는 게 한 10만 원 되겠죠. 대략 그 10만 원 정도만 받아요. 그리고 학생들 돈 없다고 하면 뭐 안 받고 뭐 55만 원도 받고 뭐 있는 대로 받고 그냥. 그리고 뭐 수수료 받으니까 보니까 파리바게트 이런 데 가서 애들 빵 사주고 그러더라고. 한 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계속 소개 시켜주는 거예요. 그 좀 투자를 해야 돼. 수수료 받으면 조금은,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여러분들도 거래 성사시키면 이사 가는 날 휴지 뭐 한 만 원만 하면 사잖아요. 요즘 한 9천 원짜리도 많던데 휴지. 에? 얼마 가려고? 만 원 넣는다고요?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니까 9천 원 정도밖에 안 하던데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이사 가는 데 가서 인사하고 이러면은 그게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는 입소문이 나가서. 또 아파트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은 또 학부모들은 자기들끼리 만나고 이런 거 하더라고. 뭐 학부모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그런 거? 자모회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소문나가지고 손님 몰려온다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은. 일단 그거는 합격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진짜 가슴이 두근거려. 지금 합격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그 학교 앞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그 학교 앞에다 그냥 광고 그냥 붙이니까 이제 다른 개업 공개사들이 민원 제기한 거예요. 저거 이거 표시 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중개사무소 명칭도 안 적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광고하면 되겠냐 묻길래, 명함을 하나 복사해가지고 A4 용지에 막 크게 소재지 다 적고 하면 뭐 광고는 할 수도 없잖아요. 소재지 크게 적고 뭐 하고 다 적어버리면 꽉 차버리죠. 전봇대 같은데 이게 조그마한 게 A4 용지 붙이는데. 그래서 명함, 자기 명함을 그 하나 복사해가지고 같이 칼라로 인쇄하던 그 A4 용지에다 같이 붙이버리면 그게 다 들어가잖아. 소재지 다 들어가고 명칭 들어가고 대표자 전화번호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개업 공개사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더라고. 방학 때 한, 그러니까 6개월만 해도 1억 2천 벌더라고요. 벤처 타고 그 산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냥 강의 때려치고 나도 이것만 이거 했으면 싶었는데 또 하면 제가 하면 망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명칭 표시, 이제 누군지 개업 공개사면 개업 공개사인 걸 표시해야 되고요. 무자격자는 아예 이런 광고하면 안 되죠.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은 아예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건물주는 뭐 그냥 전화번호만 적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문제를 보는 이유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그럼 출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는 방향을 잡아라는 뜻입니다. 옳은 것은, 154페이지 시험에 옳은 게 어려워요, 틀린 게 어려워요? 오지선다행에서는, 오지선다행에서는 옳은 걸 찾는 게 어렵고요, OX 문제에서는 X를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내드리는 OX 문제는 오히려 X를 찾기가 어려워요. 자, 1번, 옳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지, 법률이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되죠. 2번,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500만 원이 아니고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 원 이하이 같으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
옥외강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생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은 안 했는데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 대표이사, 분사무소라면 책임자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냥 개인 개업공인회사면 자기 이름, 개업공인회사 이름 적으면 되겠죠? 제가 아까 제 이름만 적어놓고 이게 책임자인지 그것까지는 말 안 했는데 그냥 개인 개업공인회사는 자기 이름 적으면 되고요.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름 적으면 됩니다. 4번이 맞고요. 5번 등록관청에 위법하게 설치된 간판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철거 안 하면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고 했어? 아까 이 법 이름은 알아야 된다 했죠? 법 이름은 기억해야 돼. 법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 법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겸업. 겸업이 중요한데 155페이지 겸업부터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